출근해도 아무리 구글링해도 출처를 못 찾겠어. 근데 이거는 내용은 아까랑 똑같은데 별로 나올 게 없어. 쓰세요. 여기는 내용 문제 아니면 문삽인데 문삽은 4번 문장 아니면 5번 문장. 이거밖에 나올 게 없어. 진짜로. 중요한 문법도 없고. 자, 보겠습니다. 내용은 아까랑 똑같아. 1번 봐라. 1번. Many containers of canned soups, beans, and soft drinks. 우리의 캔으로 된 수프, 콩, 그리고 탄산 음료들의 많은 그릇들은 have been found to contain a controversial chemical called bisphenol A. 비스페놀 A라고 불려지는, 자, controversial 알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것으로 밝혀져 왔습니다. 파란 거 좀 중요하고. 자, 그냥 구조 설명해 줄게요. 구조. 지금 읽은 문장은 이제 도입이야. 도입이고. 스토리 안 보니까. 자, 2번부터 4번까지가 근거인데 이유입니다. 이유. 이유로 BPA는 해롭다 이런 내용이야. BPA는 해롭다. 자, 2번 보자. This chemical can leak out of the can linings into your food. 이 화학 물질은 can lining이 뭐야? 그 can 안에 칠해져 있는 도료, 캔 안에 칠해져 있는 페인트 같은 거, 도료 맞냐? 도료. 자, 캔의 도료에서 leak 빠져 나와서 당신의 음식으로 갈 수 있죠. 3번, the plastics industry says 플라스틱 산업은 말합니다. BPA is harmless. BPA는 무해하다고야. 반대문이 harm. Food is full, harmful. 비피에이는 무해하다고. 하지만 이제 해롭다가 나온다. A growing number of scientists are concluding. 점점 늘어나는 수의 과학자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어. Through animal tests, 동물 테스트를 통해서. 양쪽에 콤마 있다. 삽입구 빼시면 that 이하를 결론 내리고 있는 거죠. that절이 conclude의 목적어야. 따라서 that은 무슨 사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고요. 뭐 안 돼. 뒤에 문장 완전하니까 what 안 되고. 또 바보같이 또 어떤 사람은 앞에 콤마 있으면은 자꾸 위치를 쓰려고 그래. 위치도 안 돼요. 테스트가 선행사 아니야. 아, 문법 안 나오겠지만 문법도 하나 중요한 게 이거야. 혹시나 하고 한 거야. 자, 뭐라고 결론 내려? Exposure to BPA raises the risk of certain cancers. BPA에 대한 노출은 어떤 암들의 위험성을 높여준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대. 그 다음에 의문문이랑 대답은 문산 많이 나오니까 이 두 문장 위치 잘 봐. 자, 4번. Does the plastic industry have your health in their best interest? 플라스틱 산업은 당신의 건강을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이익에 둘까? 어이. have 블라블라 in one's interest가 뭐니? 뭐뭐를 누구누구의 이익에 두다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거 관심이라고 해도 되겠다. 관심. 관심에 두다도 되겠다. 하되.
당신의 건강을 그들 최고의 관심에 둘까? 어? 너 건강에 관심이 있을까? 5번 가장 아마도 not 아닐 겁니다. 어, 네 건강에 관심 없다고. 그래서 자, be careful 조심하고 and pay attention to the warning 경고에 주의를 기울여라. 이게 주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6번부터 끝까지는 예시입니다. 이게 근거 1, 근거 2, 예시. 얘들아, 이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 수업 시간에 집중하면 시험 볼 때 기억난다? 지금 보는 거 기억난다? 집에 가서 할 거 많잖아. 수학도 해야 되고 할 거 많지. 항상 말하지만 영어는 지금 끝내라고. 그러니까 집중하시라고.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집중하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길이야. 오케이? 항상 영어는 수업이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해. 할 거 많잖아. 집에서 영어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6번. 자, plastic water, 물통, baby bottles, 젖병, 그리고 food and beverage can linings, 음식과 음료 캔의 도료들, 그리고 dental sealants가 뭐야? 치과의 밀봉 재료들은 자, are the most commonly encountered uses of this chemical. 이 화학 물질에 가장 흔하게 만나지는 용도들입니다. 예시죠? 7번. 자, BPA has been found to leak from bottles. BPA는 병에서 유출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지막, 그것은 BPA죠? 이동합니다. 자, from A to B야. 캔 도료에서 음식으로 이동을 하고요. 또 어디서 어디로? 심지어 epoxy resin lined barrels, 뭐야? 에폭시 레진으로 안쪽이 칠해진 통에서 와인, 와인병으로 이동을 하죠. 아, 이것도 내용이야, 내용. 니네가 보기에도 뭐 별로 중요한 거 없잖아.